안녕하십니까. 동아리연합회장 심지후입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총장이 비리, 정치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은 총장이 얼마나 그동안 비도덕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문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치를 지켜야 할 총장이 오히려 공공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그것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일정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맞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의 자녀가 발그닥 훅 하면서 비약점 이상을 따갈 때 학생들은 그동안 대형 강의가 많아서 상대평가 때문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 1, 2분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정말 땀을 내가며 뛰고 아파도 꼬박꼬박 출석해야 하고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도 100명, 200명을 듣는 대형 강의 때문에 C플러스 학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학교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동안 대학교의 총장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최경희 총장은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정당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사회적 불평등을 대학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학생들은 학교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먼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보권도 갖고 있지 못했고 학교의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칙 개정 같은 것이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규제받아 왔다면 지금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저희 학우들이 함께 해왔던 미라대 폐지, 봉남동성은 정말 학생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작으로 학생, 교수, 교직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합쳐서 학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에 대한 진상을 듣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 책임의 일환으로 사퇴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날까지 직접 문제를 고발하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학생 대표자들 역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